양주 별산대 놀이마당에서 제1회 양주 무형문화재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됐는데요. 특히 올해는 버들 꼬우른 오색이라는 주제로 양주시 5대 무형문화재 공연이 한자리에 펼쳐져 특별함을 더했습니다. 그 현장을 함께 보시죠. 일반 사람들에게는 점점 잊혀가는 전통문화 공연. 전통 문화 도시인 우리 양주시는 무형문화재인 양주 별산대놀이와 양주 소놀이굿, 상여와 회다지 소리, 양주 농악과 양주들 노래 등 5대 전통 문화 공연을 한날 한 장소에서 볼수 있게 마련해 더욱 의미가 있었는데요. 이번 공연은 논농사를 지으면서 불렀던 힘찬 노동요인 양주 들노래를 시작으로 소를 주제로 해 사업과 자손이 번창하길 기원하는 양주 소놀이굿, 이어 사회 문제를 풍자와 해학으로 표현해 재미를 더한 양주 별산대놀이와 우리 조상들의 전통 장례의식을 그대로 재현하는 상여와 회다지 소리, 마지막으로 절기별 농사를 짓는 과정을 노랫가락으로 풀이해 우리 농민들의 단합과 화합을 엿볼 수 있는 양주 농악으로 구성했습니다. 우리 가락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니 보는 이들도 흥이 절로 나는 모습인데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우리 전통 문화의 매력에 흠뻑 빠져 축제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이번 축제는 평소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무형문화재를 시민에게 알리고 다가갈 수 있는 기회였으며, 우리시 무형문화재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